천왕동이가 불이 나게 청소골로 달려와 소식을 전하니 큰일 났어. 최가란 놈이 형님 댁에 평양 진상봉물이 있다고 고발을 해서 식구들을 깡그리 잡아갔다오. 어디 그뿐이요? 백손 할아버진 매를 맞고 병이 덫혀 다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안이 큰일이오. 걱정이 그 말 듣고 뛰는 듯 나는 듯 양주 집으로 달려와 혼예부를 걷어치니 꺼진 눈자위에 악물린 이빨 허며 자가 힘이 산 사람이 아니더라. 아이고 아버지 나왔소. 걱정해 왔소. 우는구나. 이제 꺽정이 앞에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으니 한 갈래는 식구들이 갇혀 있는 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요. 또 한 갈래는 식구들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는 길이요. 마지막 한 갈래는 식구들을 옥에서 빼내 청소골로 달아나는 길이라. 마침내 걱정이가 세 번째 길을 선택을 하니 딱 가구나 딱 가구나 내 아들 백손이를 도적 만들기를 싫었으나 별 수 있으랴. 딱하구나 딱하구나 걱정이 처진